안녕하세요. 컴퓨터 지료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겁니다. 램 오버클럭의 2부입니다. 1부에서는 램 클럭이란 무엇이고 램의 타이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올렸을 때 메모리의 레이턴시가 개선이 된다고 알려드렸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게 사실 개념상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메모리 레이턴시가 줄어들면 뭐가 좋아진다는 거지? 레이턴시 줄어드는 게 어때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메모리 오버했을 때 장점과 그리고 국민 램 오버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메모리 오버의 장점은 메모리 레이턴시가 개선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 메모리 레이턴시가 개선이 되면은 게이밍 프레임이 상승합니다. 이 상승 수치는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게는 3% 많이는 10% 정도로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하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이 메모리 레이턴시와 게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서 램 오버를 할 경우 인텔 AMD 할 거 없이 대략 1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해주면 꽤나 좋습니다. 3200 정도는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작업 시 소폭의 CPU 성능 상승이 있습니다. 이 CPU 성능 상승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CPU 자체 성능이 상승한 게 아니고 CPU와 메모리 간의 신호 전달이 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요 레이턴시가 줄어들면서 CPU 성능이 좀 더 빨라지는 것 듯한 착각이 생길 수가 있죠. 대략 렌더나 이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적게는 3%, 많이는 3%, 적게는 1% 내외의 성능 증가가 있습니다. 빠릿빠릿해지는 창 음다 속도. 이거는 사실상 사람이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이 빨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반응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 향상이 대략 1% 채 안 되게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사람이 실감할 정도의 체감이 되진 않아요. 10%가 넘어가야 어느 정도 체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능은 좋아지지만 요 두 가지는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게임을 돌려보면은 프레임 수치가 바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벤치마킹 툴을 돌려서 확인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일단 한번 게이밍 프레임이 얼마나 상승하나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해외 사이트 다른 유저가 올린 건데요. 타이탄 그래픽 카드와 7세대 i7 그 CPU를 조합한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배틀필드 화면이고요. 2133일 때 프레임과 3000일 때 프레임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삼성 랜 기본은 2666이에요. 뭐 CL이 13은 아니고 대략 한 19 정도 되는데요. 이거 두 개 차이 느껴지시죠? 클럭이 3000으로 변경되니까 프레임이 꽤나 많이 상승합니다. 보이시죠? 평균 10프레임가량 상승해요. 배틀필드 말고 다른 게임도 한번 볼까요? 포트나이트입니다. 제법 차이 나죠? 네. 여기서도 이제 프레임 차이가 대략 8프레임 정도 납니다. 아니, 그럼 GTA를 한번 볼까요? GTA도 보시면 안 차이는 나진 않지만 대략 한 4, 5프레임 정도 적게 차이 날 때 1프레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교되시죠? 자, 비교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게임 프레임이 직접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작업시 소폭의 CPU 성능 상승은 제가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CPU 성능이 상승하는 것처럼 피직스 스코어가 증가할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게임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콤보 점수도 스코어도 꽤나 많이 상승합니다. 그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메모리 클럭 2600 확인했습니다. 램타는 19, 19, 19, 40이에요. ET 3D마크 기본 램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CPU는 9700K에 4.8GB입니다. 요거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램만 제가 변경해서 과연 성능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물론 게임으로 실상에서 테스트하면은 좀 더 좋겠지만 지금 제가 컴퓨터 포맷에서 깔려있는 게임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벤치마크 툴로 대체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할 거고요.
네, 디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다 돌아갔습니다. 점수 같은 경우에, 피직스 스코어는 19,460점입니다. 예, 그래픽 스코어야,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피직스 스코어가 CPU 관련 연산 점수이기 때문에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램클럭 2600 기준입니다. 자, 3D 마크, 메모리 3700, 램타 15, CL15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보시면은, 피직스 스코어가 약 400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폭이나마 그래픽 스코어도 약간 증가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시면, 예, 컴바인 스코어가 꽤나 많이 올랐어요. 퍼센트를 따지면은 좀 되네요. 이게 지금 240여 점이 올랐거든요. 앞에 거 보시면 제가 비교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40여 점이면 퍼센테이지 따져도 5%는 넘죠? 예, 400점이니까 5%가 넘는 것 같아요. 성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요 컴바인 스코어는 이제 피직스 그리고 그래픽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내줘서 나오는 점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 나오는 점수는 요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거 증가는 확실하게 눈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사용 시 성능이 증가합니다. 요것도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왔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레이븐엣지 2400G를 램오버를 한 겁니다.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입니다. 외장 쓸 때는 상관이 없어요. 프레임이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메모리 클럭이 올라갈수록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꽤나 많이 상승해요. 기본인 2666으로 사용할 때보다 뭐3200 정도로 사용하시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15%에서 20% 가까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꽤나 큰 차이죠. 네. 여기서도 벌써 10%가 차이 나죠? 2400에서 2900까지. 1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자료 확인하셨죠? 내장 그래픽 사용한다면은 AMD는 꼭 인텔을 사용하든 AMD 사용하든 메모리 오버클럭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세 번째, 라이젠 CPU 사용 시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인한 성능 하락을 소폭 해결해 줍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모든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링크를 달아둘 텐데요. AMD CPU 성능이 낮은 이유 그거 클릭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인피니티 패브릭이 어떤 역할을 하고 램 오버를 하면은 어떤 게 해결이 되는지 그 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국민 램 오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대충 수치를 먼저 설명드리고요. 메인보드 네 종류를 제가 직접 오버클럭 하는 것, 각기 다른 회사의 메인보드 네 종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 오버는 수치는 얼마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텔이든, AMD든, C다이 삼성랜 기준으로, T다이는 요거보다 조금 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B다이는 요거보다 좀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선, 무조건 이걸로 들어간다는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요. AB350 메인보드 사용했다. 그러면은 초창기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가 거의 먹히지 않습니다. 2600밖에 못 쓴다 보시면 돼요. 2666. 그리고, 예전 구 메인보드 중에 뭐 Z170, Z270 중에서 좀 저가형 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된 버전들은 3000도 잘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최근 사용하는 B450 보드, X470 보드, 하고 Z370, Z390 보드 기준입니다. 그거에 DDR4 메모리 사용했을 때 기준이고요. 3000에서 3200까지는 AMD든 인텔이든 거의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0을 넣든 3200을 넣든 넣으시면 돼요. 수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나는 재확인하기 싫다. 그러면 딱3000 넣으시고요. 나는 좀더 이제 높은 성능, 좀 귀찮더라도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쓰고 싶다. 그러면 3200 정도를 넣어보세요. 일부 메인보드의 경우 3000이라는 수치가 아예 적용이 안 되니 3066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텔은 램 타이밍을 인텔이 그 메모리 타이밍을 좀 더 쪼여도 정상 동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 18, 18, 18, 38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혹은 맨 뒤에 건 40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로 시작해서 전압을 1.3이나 1.35 사이로 넣으시면은 보통 3000에 요 정도 그 램 타이밍에 전압을 넣으면 인텔 CPU는 대부분 다 통과를 할 겁니다. 통과하면 한 3200 넣어서 쓰셔도 되고요. 혹은 좀 더 나는 신경 써서 램 오버를 하시겠다 하면은 맨 앞에 CL만 뭐 17 혹은 16을 넣어서 더 줄여보세요. 더 줄여서 쓰시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AMD 경우는 약간 달라요. AMD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 20, 20, 20, 40 정도를 넣고 시작하시고요. 클럭도 3000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을 1.33이나 1.35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클럭이 한 3200까지는 올려보셔도 괜찮아요. 이것까지 통과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 첫 번째 항목인 CL을 16으로 내려보세요. 이거 홀수 17은 아예 패스한 이유가 일부 메인보드에서 홀수는 CL이 홀수가 됐을 때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거나 오류를 뿜어주거나 혹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으로 웬만하면 맞춰주시고요. TCL 20으로 되는 거를 아니 TRCD 20으로 되어 있는 거를 18로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다 싶으시면은 램 타이밍은 아예 손을 대지 마시고요. 이건 손 대지 마시고 클럭을 3000을 넣고요. 그리고 전압을 1.35 딱 넣고 쓰시면은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바로 국민 램 오버가 가능합니다. 대충 일반적인 수치는 알려드렸어요. 물론 좋은 비다이램이나 아니면 트리닝램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일반적인 구매로 쓰는 삼성 메모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 메모리도 수치가 매우 높은 건 3600까지 들어가는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니까 대부분 3000이나 3200 넣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은 실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제 영상이 다시 들어갈까요? 자, MSI 보드 램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참고로 인텔이든 AMD든 항목은 거의 똑같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는데 수치만 살짝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성 램 기준으로 AMD의 경우 3000에서 3200은 대부분 다 들어가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3200, 3400까지도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가요, 인텔이. 메모리 컨트롤러 좀 좋은 편이라서요. 여기서 OC를 누르시고요. OC 누르시면은 메모리 프리퀸시가 있습니다. 메모리 프리퀸시를 누르시고 원하는 클럭을 찍어주세요. 저는 일단 조금 높게 찍을까요? 3200 정도요. 요거 B450 보드거든요. CPU는 2400G인데 아시죠? 메모리 오버가 필수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 D램 볼티지를 변경해 줄 겁니다. 꽤나 높은 클럭으로 오버클럭 해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1.35V를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드밴스 D램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시면요 메모리 타이밍을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메뉴에 있게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와 메모리 컨트롤러 간의 신호 전달 속도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2T를 선호합니다. 오버클럭을 하실 거면요. C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사실 15도 안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일단 15를 넣어놓고 나머지는 크게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메모리 타이밍은 꼭 따라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거 기본으로 들고 쓰셔도 돼요. 일단 메모리 클럭을 변경한 것 자체가 AMD 시스템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메모리 클럭은 3000에서 3200 정도는 주고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실패하는 경우 화면이 정상적으로 뜨지 않을 겁니다. 일단 부팅이 성공했네요. 나름 메모리 수율이 괜찮은 편에 속하나 봅니다. 윈도우로 정상 진입을 할까요? 미리 깔아두었던 CPU Z를 통해서 메모리 클럭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희가 3200을 넣었기 때문에 1600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보이시죠? 요 곱하기 2가 정상적인 클럭이거든요. 1600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밍도 저희가 넣었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15, 19, 19, 40, ET.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상 없이 요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통과하면은 여기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류가 생기면은 사용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테스트 메모리를 통과하더라도 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테스트가 100% 잡아내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8, 90% 정도는 잡아주지만 미미하게나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잦은 블루 스크린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게임 튕기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번 풀어보고 이상 증상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 메모리 오버클럭이 실패한 겁니다. 만약에 메모리 오버를 풀었는데 똑같은 이상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튼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통과하게 된다면 실사용을 일단 해보세요.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면 쭉 쓰시면 되고요. 문제가 생기시면 방금 전에 넣어줬던 메모리 클럭보다 낮춰서 쓰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좀더 넉넉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MSI 메모리 오버클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ASUS 메인보드 X470 메인보드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종류는 프라임이고요. X470 프라임. 우선 딜렉트 키를 누르면은 요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초기 화면에서 F7번을 누르면은 어드밴스 모드로 들어가고요. 어드밴스 모드가 들어가면은 요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이제 세부 설정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항목이 메인이고요. 메인 바로 옆에 AI 트위커가 있습니다. 이 AI 트위커로 들어가시고요. 메모리 프리킨시 있죠? 메모리 프리킨시가 맨 위에 있는데 이거를 원하는 클럭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AMD의 경우 3000에서 3200 사이의 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높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높은 값인 3200을 넣도록 할게요. 메모리 클럭을 설정하고 난 뒤에는 메모리 타이밍을 변경해야 되겠죠? DRAM 타이밍 컨트롤이 있습니다. 요 항목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메모리 타이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사용하시는 메모리마다 다를 거예요. 우선 AMD CPU의 경우 홀수 배수로 타이밍 설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를 해주세요. 저는 CL, 맨 위에 항목이 CL이거든요. CL은 많이 땡겨서 14로 두고요. 나머지는, 네, 18, 18, 18, 38. 이렇게 넣겠습니다. 14, 18, 18, 18, 38. 이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넣어보는 거라서요. 메모리 수율은 각기 다르거든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1.3으로 주겠습니다. DRAM, 볼티지요. 이러면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 설정은 끝이 났습니다. F10번 누르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AMD 이제 B450이나 아니면 X470 같은 경우에는 램 타이밍 자체를 홀수로 넣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홀수로 넣으면은 짝수 넣는 것보다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자 메모리 오버가 실패하는 바람에 보이시죠? 팬이 돌다가 말다가 하면서 켜지지 않습니다. 네. 아수스 메인보드의 경우 오버가 실패하면은 자동으로 기본 설정값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없는 메인보드 있어요. 없는 메인보드는 이제 CMOS 리셋을 해주셔야 되는데, CMOS 리셋은, 리셋하는 점퍼가 있고요. 점퍼를 일단 해보시고, 점퍼를 못 찾으시겠으면, 오버 실패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아수스 메인보드는. 점퍼를 못 찾으시겠으면은, 전원 코드를 완전히 분리하시고요.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수은전지가 있습니다. 여기 메인보드 하단에 수은전지 보이시죠? 이거 수은전지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손이 가리키는 거. 이 수은전지를 분리하시면 돼요. 네.
옆에 고정 걸쇠가 있으니까 그거 살짝 누르면 저게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분리하시면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고요. 바이오스가 리셋이 되거든요. 일단 오버클럭에 실패를 했으니까 F7번 누르고 다시 한번더 변경해 볼게요. 제가 생각에는 램 타이밍을 너무 빡빡하게 준것 같아요. 램 타이밍을 약간 넉넉하게 16 정도로 주겠습니다. CL14 들어가는 메모리는 잘 없어요. 일반적으로 16, 15 이제 수율이 좀 괜찮은 것들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좀 나쁜 것들은 17, 18까지도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지금 램타를 14로 했던 거를 16으로 조금 넉넉하게 짝수 배수로 풀어주니까 정상적으로 윈도우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윈도우로 들어가졌더라도 따로 안정화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안정화 테스트는 이제 CPU Z를 실행해서 일단 정상적인 클럭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메모리 클럭이 보시다시피 3200으로 정상 적용되어 있고요. 제램 타이밍도 16, 18, 18, 38. 제가 넣었던 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 메모 실행을 했죠. 테스트 메모 실행해서 여기 테스트 항목에 빨간색이 하나도 뜨지 않고 오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대략적이나마 메모리 오버클럭은 끝이 난 겁니다. 엣지락 메인 모드 오버클럭 방법입니다. 처음에 디렉트 키를 누르면 이 화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급 모드라는 F6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이지 모드 말고 다른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차례대로 맨 위가 메인, 그 위, 그 옆이 OC 투워커입니다. 뭐 고급, 도구, 뭐 보안 이런 식으로 있죠. 일단 이제 OC 트윅을 들어가셔서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읽어보면 발음상 똑같습니다. DRAM 구성어 들어가세요. DRAM 구성어 들어가면은 DRAM 타이밍 구성이 있습니다. XMP 메모리면은 사실 요 XMP 2.0 로드 프로파일을 로드하면 끝이에요. 근데 일단 삼성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불러오지 않고요. 이제 DRAM 주파수를 변경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3000에서 3200은 AMD든 인텔이든 다 들어갑니다. DDR4 메모리에 뭐 B450이나 아니면 뭐 Z370, 390 메인보드 이런 거 사용하셨으면은 그 이상급 쓰셨으면 다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메모리워가 매우 잘 되는 메모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700을 넣지만 이 수치를 따라하지 마시고요. 3000 혹은 3200 정도를 넣고 시작하세요. 이제 메모리는 3700으로 자동으로 오버클럭이 될 겁니다. 메모리 타이밍을 변경해 두도록 할게요. 메모리 타이밍 같은 경우는 19돼 있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20 아니면 21돼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치를 댄다 하면은 요거는 18 넣으시고요. 특히 AMD는 짝수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꼭18 정도 넣으시거나 아니면 16으로 시작하세요. 밑에 거는 20 넣도록 할게요. 딴 거는 굳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저제 메인보드가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또 그리고 이거 인텔이에요. 인텔 거기 때문에 15까지 낮추도록 할까요? 저는 15, 20, 40. 그러면 이제 램 타이밍이랑 클럭은 변경이 끝났어요. 그걸 끝이 아니고 ESC 한번 눌러주세요. 전압 구성에 들어가 주시고요. 전압 구성에서 우린 뭐 CPU 오버 같은 건 따로 안할 테니까요. DRAM 전압만 손대도록 할게요. DRAM 전압을 1.3 6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1.3에서 1.35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우 높은 클럭을 넣었기 때문에 전압을 더 올린 거예요. 저장하고 나가게 되면은 메모리 오버가 끝이 났습니다. 2번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메모리 오버클럭입니다.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딜렉트 키 눌러서 이 화면까지 들어가 주세요. 어로스 메인보드 기준입니다.
들어가셨으면은 클래식 모드로 들어가는 게 F2번이거든요. F2번 눌러주시고요. F2번 누르면은 MI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MIT에서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을 눌러주세요.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을 누르면은 맨 위에 게 메모리 멀티플러로 이제 클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3000 클럭 정도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3000은 대부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3000 클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메모리 타이밍 모드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 모드를 매뉴얼로 변경해주세요. 매뉴얼로 변경해야 우리가 지정한 타이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타이밍 모드 변경하셨고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자, 여기서 방금 보셨죠? 채널 A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17, 17, 17, 39로 되어 있죠. 이거를 저는 이제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를 추천하기 때문에 18, 18, 18, 40 또다시 한 18 정도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자, 변경이 완료됐으면은 ESC 누르시고요. 또 한 번 더 ESC 누르시고요. 예, 볼티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 게 CPU 전압이고 세 번째 거 칩셋, 네 번째 게 D램 볼티지입니다. D램 볼티지는 1.3 정도만 해놓을게요. 보통 1.35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들어갑니다. 1.4 넘어가기 시작하시면은 방열판을 달든지 이제 램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의 좀 하셔야 되고요. 1.3에서 1.35 사이를 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F10번을 누르면은 세이브하고 나가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가바이트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이었습니다. 네. 자, 보셨죠? 네 가지 메인보드 오버클럭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보시다시피 화질이 조금 안 좋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메인보드가, MSI 거는 다 비슷할 거고요. 그리고, 그 에즈라 것도 서로 다 비슷합니다. 타이치 보드 뭐, 바이오스, 모양, 바탕 화면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수치 변경한 항목 자체는 거의 같아요. 그러나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막시무스 라인업은 조금 틀린 바이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냥 아수스 메인보드는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려드리는 거는 어러스 메인보드 기준인데 어러스 붙었는 메인보드는 거의 다 똑같을 거고요. 그냥 게이밍보드나 UD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영상 말고도 그 B450의 메모리 오버했는 영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버클럭. 그거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찾아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4종 메인보드를 전부 다 모두 여러분이 아주 손쉽게 국민 오버가 가능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사실 좀 고급자들한테는 부족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우선 2부까지는 이제 처음 메모리에 오버에 입문하신 분들을 향해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메모리 오버 실패할 경우 아시죠? 추가 영상으로 바이오스 리셋하는 방법 올려도 자, 이번은 추가 영상입니다. 아까 전에 바이오스 리셋하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요게 수은전지입니다. 수은전지. 요거를 빼시면은 바이오스가 리셋이 됩니다. 보통 자, 보세요. 그래픽카드에 가려져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픽카드 장착되어 있죠? 이 그래픽카드를 옆에 요거 누르시면은 빼는 게 가능합니다. 옆에 나사를 풀고요. 요거 눌러서 빼고 난 뒤에 하단에 있는 요 수은전지를 요 부분 있죠? 요 튀어나오는 부분을 누르면은 수은전지가 빠져요. 이렇게 딱 빠져요. 그러니까 코드를 뽑은 상태로 컴퓨터 전원 코드를 뽑으시고요. 이 수은전지를 제거하시고요.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그럼 이제 전원을 컴퓨터에 전원을 누르면은 파워에 있는 잔류 전원이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수은전지까지 없으니까 기본적인 바이오스 세팅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이게 있어야 바이오스 세팅이 저장이 되거든요. 전원이 공급이 없을 때 한 10초 정도 살렸다가 다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오스가 깨끗하게 리셋됩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이거 찾아보면은 이거 지금 듀얼 바이오스거든요. 이게 바이오스 칩인데 그 옆에 핀이 하나 있어요. 핀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셔트 내도 바이오스가 리셋이 됩니다. 네, 리셋이 되는데 이거는 보드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편한 거는 요런 이제 수은전지 떼는 게 가장 편합니다. 물론 바이오스 설정상에서도 리셋이 가능한데 그것도 또 바이오스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장 편안한 수은전지 리셋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바이오스 리셋하시면 되고요. 내 메모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저한테 그 물어보시지 마세요. 사실 얼마 올라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뽑기운이기 때문이죠. 직접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수치 바꿔가면서 노가다 해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추천과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신성조였고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바이바이.